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이나 그 다음에 궁금한 거 기법 중에 아까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시면 그거 위주로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없으세요? 그러면 나올 때까지 코스닥 관심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어저께 얼좀 훑은 것 같으니까. 코스닥 하기 전에 여기 밑에, 아, 훑었죠. 제가 훑은 것 같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삼성전기까지 확실하게 기억나는데, 한번 훑고 지나가죠. 자, 이제, 닥터K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는 이렇게 돌려내기 시작한 거 아니고는 이야기를 아예 안 꺼낸다 그랬습니다. 자, 비교적 닥터K가 확률이 높고 깨지는 것보다 확률이 좀, 매수해서 수익날 확률이 높고 비교적 잘 가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하향할 때 하라고 합니까? 여기 인근에서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그죠? 해라고 이야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슬슬 돌파시도 나오고 하는 것부터 관심있게 보다가 넣어뒀어요. 이제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제 여기 정도보다 95,000원 정도 여기 적당하니 양봉 쓰면 이제 접근 한번 슬슬 해봐도 상관없어요. 외국계 매도 전일 나왔으나 뜨문뜨문 조금 두르긴 들어옵니다. 기간 외국인의 매수세도. 자, 그래서 하락 추세 돌파했다. 완전 초입이에요. 내일 양봉 쓰면 따라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세요. 내일 양봉 쓰면 따라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깨지게 되면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 높아요. 93,000원 여기서 매수했는데 내일 양봉 쓰면 95,000원이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95,000원 샀는데 여기 좀 밀려도 일단 상관없어요. 여기 93,000원 정도만 안 깨면 상관없고 여기 눌려줄 때 던지지 마세요. 일단 이거는 던질 필요까지는 없고 93,000원을 강하게 깨고 내려오면 손절, 그 다음에 반등 넣을 때, 여기서 샀는데 반등 넣을 때, 밀렸는데 반등 넣을 때 다시 살 수 있어요. 이평선들 커브 틀면 이게 안 쉽다고요. 여기를 돌파해내는 거 안 쉽다고요. 그런데 강하게 돌파하고 물론 좀 밀리긴 밀렸으나, 자, 여기 저점, 고점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근에 저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해되십니까? 여기 아주 강한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밀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이렉트로 좀 많이 올랐어요. 여기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죠? 여기부터 기준으로 하면 1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대형주가 10% 같으면 작게 오른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숨 고르기. 그러면 매수 못했다면 이제 양봉 쓰면 타이밍 한번 잡아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를 대번에 뛰어넘는 이런 양봉이면 가장 베리 굿. 가다가 조금 흔들흔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잡아 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빨리 끊어내지 마시고 살짝 눌려주면 다시 반등하는 모습 보이면 또 사 들어가서 10만 1000원과 10만 4000원까지 노려보는 겁니다. 추세선 상단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티처 규이야 심취로 갔다까지만 들었는데 무슨 심취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온에어 제가 올려놔서 아마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쳐져도 여기가 쳐져도 여기선 한번 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60일 자 그렇게 적용한게 LG화학이다. 여기서 들어갔는데 반등 왜? 돌려냈거든. 이것도 여러분들 이런거 하나 오늘 추세선 강의 거의 이게 추세선 강의 2네 그죠? 추세선 강의 2 그죠? 여기를 뛰어넘는데 너무 눌림목 안주고 너무 강하게 가기 때문에 경상도 말로 꼬르고 있었어요. 죽이게 스트레이트로 가잖아요. 야, 딱 눌리기만 해라. 눌렸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흔들흔들 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던진다고요. 왜? 밑에 비비를 엉덩이 있기 때문에 60일 있지 않습니까? 안 깨고 이렇게 갔으면 더 좋아. 근데 이걸 대박 깼는데 던지자고도 이야기 안 해. 왜? 여기 지지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IT가 비교적 올라가는 거에 바톤 터치해서
LG화학, 화학주 갈 가능성 높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분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주가 매수했어요.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 가능하다고요. 여기 인근에서 안 깨지고 가면 더 좋은데, 만약에 밀려도 이렇게 주가 매수하면 반등 시도 넣을 때 끊고 넣으면 손실이 없거나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다는 게 그 전략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양봉 쓰면 더 좋아요. 양봉이 크면 클수록 더 좋습니다. 내일 양봉 쓸 때 놓치지 마세요, 일단. 그리고 여기까지 정도는, 여기, 그러니까 93,000원까지만 훼손 안 하면 별로 문제 없다. 그리고 60일까지는 나중에 적당하니 상황 봐가면서 주가 매수하면 빠져나올 가능성 훨씬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가장 좋겠습니까? 강하게 치우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시나리오를 그것만 생각해 놓으면 안 된다고요. 따르게 움직일 것까지도 학탁게 한 두 개, 세 개의 시나리오를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접근, 월요일날 양봉선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 게 바로 S오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돌파 시도 넣으면서 똑같아요. 똑같아. 야, 너무 똑같아가 별 거 없는 거 아니냐? 별 거 없는 이거라도 잘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별 거 없는 이거 하나만이라도 잘해보시라니까? 그러면 충분히 수익 난다고요. 이, 오늘 추세선 확실하게 진짜 강의해드리네. 여기서, 여기에, 여기를 기준으로. 자, 여기 기준으로는 이렇게 밖에 추세선 끌 수 없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쭉 갈 때 왜 추세선을 끌어 하는가 하면요. 자, 여기 가니까 저항받아요, 저항. 자, 물론 전고점 라인이고, 뭐, 볼린지 밴드 상한선 근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추세선은 여기 미리 꺼놓으면 여기 가면 저항의 역할을 하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는 분들 7번 눌러보세요. 자, 그리고 돌파하는 듯 해서는 결국 돌파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고점 한 번 더 쳤으니까 이렇게 한 번 더 꺼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 추세선 상, 그게 가면 저항권이기 때문에 잘 못 넘어가요. 그죠? 그래가지고, 자, 여기가 깨진 순간 추세가 끝났다 그랬습니다. 왔다 갔다 해도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고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다가 완전한 역배열로 돌아섰어요. 그죠? 그러니까 박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급등을 하네? 그죠? 기름값 좀 오르고 이런 거하고 관련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몇월 달입니까? 7월 달? 그죠? 자, 7월 달 그럼 한번 보여드려야지. 5일. 닥터K가 크루드 오일 전공인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자, 크루드 오일 7월달에 한번 볼게요. 일단 어떻게 됐는지. 저도 요새 매매를 좀 안 해봐가지고. 자, 7월달. 그죠? 기름값 폭등했어요. 보이십니까? 폭등. 그러니까 S오일도 정류 아닙니까? 정류. 그죠? 자, 한 번 더 공부합시다. 저도 대충밖에 모르니까. 자, 유가증권, 석유제품, 윤활유, 어쩌고저쩌고. 그죠? 그러면 이거 기름값하고도 관계 있는데, 유가 상승에 따른 판매가 상승. 보이시죠? 자, 이런 걸 안 봐도 추세로 알 수 있다니까요. 저 안 봤어요, 솔직히. 진짜로. 근데, 빵 오르는데 S오일이니까 기름하고 관련이 있겠네가 딱 따라 들어가 보니까 기름값 오르니까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분석을 똑똑한 애널리스트들이 돈 많이 주고 채용한 애널리스트들이 알아서 분석해놨어요. 저는 그거 보지도 않았지만.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 기업 분석하면 더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하면 더 좋아요. 저는 워낙 많은 종목이 있으니까 제가 일일이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성의가 있는 것인데 한계가 있어요. 제가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인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는 주식 한 주도 없어요. 그러나 이 차트의 흐름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여기 가니까 이제 막 이렇게 여기 전고점인 건 아닙니까? 그죠? 막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이거 하나 있는데 이게 LG화학도 이런 모양이고 한미약품도 이런 모양 비슷할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저항을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세우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을 이제 추측을 할 때 아, 강력하게 뛰었네. 그럼 여기만 안 쳐지면 된다. 자꾸 이야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다른 종목들 분석할 때도. 자, 돌파했으면 20일 안 깨야 됩니다 라고 자꾸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횡보, 그러니까 조정은 적당하니 받고 치고 올라갈 땐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계속 분석하고 있죠. 또 뛰었네, 강하게.
구우신 겁니다. 이제 관심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이날 따라가도 됐어. 그죠? 전거점 돌파형입니다. 자, 그거 바라고 해볼만 하다 했는 게 SK텔레콤이에요. 야, 이거 하나 이야기하면 끝도 없이 연결이 돼요. 자, 여기 뭐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죠? 조금 다르긴 하나 관심있게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따라가지는 마세요. 근데 단타 매매 가능하다. 빵 치고 하면 따라가서 밀리지 않으면 하면 돼요. 뭐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S오일처럼. 자, 여기 인근에 돌파형이니까, 자, 여기 따라갔는데 대박 밀린다. 그럼 적당히 끊고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잘 끊고 나와야 돼요. 그 말과 비슷한 겁니다. 여기서 따라갈 자신 있는 사람들, 단타 매매 자신 있는 사람 따라갔으면 수익 났어요. 이해되십니까? 왜? 여기가 단단한 저항권인데 뛰어넘으면 뭐로 바뀐다? 지지로 바뀌어요. 그렇게 됐던 것들이 셀트리온이에요. 셀트리온. 닥터K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27만 28만 못 넘어간다고, 아직 멀었다고, 아직 멀었다고. 그러니까 야, 맨날 뭐 기다리라고 하냐? 언제 사냐? 자시야, 기다려봐. 올라타면 그때 접근한다고 말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날 6% 올랐어요. 맞죠? 6.6%. 이날 따라갈 줄 아는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그죠? 왜? 여기 처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여기 이렇게 저항이 심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이평선 저항이 심했는데 대본에 한 방에 그냥 6점 몇 프로로 날랐어요.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이날 그러면 아, 못 따라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눌려주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28만원 여기 인근이 지지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28만원 잘 안 와. 그러면 가만 있으면 된다 안 된다? 29만원 정도도 지지하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만원 뭐 이렇게 적당히 하게 매매했던 게 셀트리온이에요. 그런데 이 깨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깨졌어요. 그럼 뭐로 바뀐다? 여기 인근 다 저항으로 바뀐 겁니다. 이해되시죠? 야, 셀트리온. 그리고 SK텔레콤도 이야기했고, 제가 적어놔야 나중에 정리가 편해요. 자, S5일까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자꾸 나만의 팁으로, 여러분들이 팁으로 가져갈 만하다 생각되시면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닥터K가 사자고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셀트리온. 그죠? 왜? 위에 저항대 아직까지 못 넘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처럼 뛰어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면 가격 더 주고라도 산다니까요. 에이, 그럼 지금 사면 좋지. 지금 사는데 밑으로 쳐지면 어떡해요. 물론 손절하면 되긴 되지. 정석은 아니단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박스권이에요. 단기 박스권. 그러면 박스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가능해요. 25만원에서 밑으로 깨지면 잽싸게 손절할 각오만 돼 있으면 25만원 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28만 29만원 가면 던지면 되는 겁니다. 여기 채팅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유로님 같은 경우 연화 산 거예요. 왜? 단타 매매 가능하거든. 이평선 다 돌려냈고 딱 사서 어저께 적당히 끊어냈어요. 그리고 뭐로 교체한다? 닥터K가 이야기하는 거 교체 매매 딱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본인은 수익 내고 났기 때문에 여기서 샀지만 닥터K는 그 전에부터 이야기했고, 여기 딱 매수 끝내고 난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 끝내고 난 다음에 상승. 자, 유로님은 들어갔어. 여기 인근인가? 들어갔어. 그 대신에 쳐져도 여기까지에서 반등 나오는 거 보면 추가 매수. 여기까지도 인정할 만해요. 추가 매수해가 만약에 반등 나오면 끊어내면 별 문제 없어. 그걸 할 줄 알기 때문에 여기라도 따라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왜? 내일부터 뜨면 마지막 기회거든, 거의. 아까 그게. 위에서 따라간 사람보다 훨씬 수익률 더 나는 거죠. 그래서 왜 이게 더 좋다고 하느냐. 왜 셀트리온은 사자 말 안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고민 좀 했어요.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근데 결론 내렸습니다. 사보자. 왜? 여기 두 달 이상 동안 석 달에 가깝게 지지부진하던 저항을 받던 44만원 5만원대 못 넘는다고 이야기하고 접근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제 여기서 뛰어넘고 나니까 말이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저항을 뛰어넘고 탄탄하게 지지받으니까 사자 그러는 겁니다. 이제 자, 이거 복습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하나라도 정확하게 알면 좋으니까. 자, 9일 올랐어요. 9일 조정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일 동안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치, 여기서 여기 목표치, 여기서 계산해보면 55만원 나와요. 그러면 목표치 55만원 크게 남아있죠. 다만 50만원대와 51만원대 여기 저항을 받을 거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갔다가 튕겨내려고 하면
적당히 끊어가면서 다시 눌림목 주고 양봉섬이 또 들어가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매매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는데 별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는데 못하느냐. 시그널 나오는데 머뭇머뭇하고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쭈삣쭈삣 고민하고 손이 안 나가가지고. 자, 그럼 무조건 먹기만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빠졌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깨진다 칩시다. 그럼 손절해야 된다고 벌써 시그널 만들어 놓고, 아니 그러니까 시나리오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데 깨지는 거 보고도 이렇게 예를 들면 깨지는 거 보고도 가만 들고 있으니까 문제라고요. 모르는 바가 아닌데. 아는 것만 실천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는 것만 실천하면 돼요. 아는 것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그것만 실천해도 주식 해가지고 크게 안 깨질 겁니다. 그리고 제법 나중에 숙달 되면 제법 벌걸요. 자, 여기 밑에 있는데 이야기나 합니까? 이야기를 안 해요.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강하게 돌파했잖아. 스트레이트로. 이 강한 저항을 스트레이트를 뛰어넘고 적당하니 옆으로 움직여요. 시장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쳐도. 그죠? 그래서 관심있게 한번 보겠다. 자, 외국계 기관 어저께 쌍끌이 들어왔고 슬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기관 외국인 뜨문뜨문 중간에 좀 빈 구간도 있지만 기관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잘 하시는 거예요. 양양. 증시 환자? 자, 저항권이 지지권으로 바뀌는 게 참 신기하지? 그지? 그러한 기준만 확실하게 있으면, 그러한 기준만 확실하게 있으면 잘 안 깨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채팅방 회원들이 늦게 들어온 분들이 계시는데 뭐 일이 있어서 그런 거 상관없어요. 자, 닥터K는 시간 웬만하면 지킬 겁니다. 일요일날 11시에 방송하는 거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바빠서 그랬다면 인정합니다. 자, 자두님 왔으니까 삼성전기 혹시 그대로 홀딩하고 있다 아니면 뭐 어떻게 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자두님이 여기서 들어갔거든. 야, 끝내줘요. 그러니까 메모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랬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 거의 안 빼먹고 잘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알아서 툭툭툭툭 잘 하고 계세요. 그걸 바라는 겁니다. 제가 기본적인 원칙과 시나리오 어느 정도 말씀드리면 본인들이 보는 눈이 생기고 공부를 해나가면 그게 아 이렇게 된다 하더라. 공부할 때 그렇게 됐지. 그것이 검증이 본인이 어느 정도 쓰고 확신이 서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두님 나와라 오바. 그대로 홀딩 중이다. 잘했어요. 근데 자두님이 몇 개 소액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랬는지 몰라도 원칙을 이야기하자면 어차피 나중에 정말 제대로 된 습관이 자꾸 배이려면 그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 주 가지고 있었다. 두 주는 너무 작다. 네 주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한두 주 팔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재상승한다? 그러면 한 주 정도 더 추가도 가능하고 아니면 나머지 절반은 끝까지 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여기서 추가할 수 있어요. 그죠? 닥터 K 해외 선물한 거 봤죠? 깨지기도 하지만 원칙이 그래요. 여기 딱 고점 부위긴 하지만 내가 밑에 잡아놓은 거 있거든. 불타기입니다. 불타기. 그거 잘해야 돼. 물타기 잘할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거 있고 적당히 끊어먹었잖아. 두 개. 여기서 돌파할 때 까치 두 개 더 따라갈 줄 알아야 더 잘하는 이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지나가서가 아니라. 불타기. 그럼 여기 처지면 어떻게 돼? 평균 단가 여기였으면 평균 단가 이렇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왜? 두 개를 위해서 그거 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높은 데 했기 때문에 쳐져도 내 매수 단가보다
밑, 아직까지 위에요. 그러면 또 절반 던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간 거 두 개 조금 깨지는 거 빼없어. 근데 밑에서 먹었잖아. 그럼 상쇄되고 플러스인 겁니다. 그리고 버티고 있다가 여기서 반등 나오면 뭐 그냥 그만하고 여기를 깨지면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끝. 매매 끝. 그죠? 그렇게 되려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가다가 밀리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됐겠지. 그럼 다 던져버려야지. 그죠? 그러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까지도 할 줄 알면 너무 잘하는 매매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자, 29분 보고 계시네요. 출석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1번 눌러보십시오. 왜 자꾸 하는 줄 알아요? 해라에도 안 누른 사람 있죠? 상관없어요. 본인들 뭐 선택이고 제가 누르라 한다고 눌러야 될 그건 없지만 방송에 어떤 분들이 보고 계시는가 보고 다음에 혜택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뭐 딴 거 없어요.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도움되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뭐 눌러라는 거지 눌러라 해도 30분 중에 10분 누를까 모르겠어요. 3분의 1 누르셨네. 예, 됐습니다. 샬랄라님. 야, 출석률 좋으신데요. 자, 채팅 딴 분은 나중에 방송 녹방으로 보시는 분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잠깐 읽어볼게요. 근데 웃긴 게요. 제가 제 돈으로 공부하면서 주식한다는데 친한 친구도 아니고 어중간한 사람들이 내 영상 보고 공부하고 있으면 주식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부자 될 것 같냐 어쩌고저쩌고. 아, 자주 듣는다. 냅두세요. 냥냥. 나중에 굳이 까는 건 아니고 동급에서 최강 된다니까. 단 조건 있어. 내 방송을 들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당신이 열심히 하니까. 냥냥이가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을 하는 거는 배신을 안 해. 이 세상에 우주의 원리가 조금 빠르고 느리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능력차도 있을 수 있고 운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차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닥터케이 지금 구독자 1400명 다 돼가거든요. 만명 안 될 것 같아요? 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만명입니까? 처음에 40명이었어요. 40명. 그것도 노래하는 거 해가지고 한 명 들어오면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한 명 나가면 와 우울했어요. 왜? 제가 생각할 땐 방송 좀 볼만한데 왜 안 보지? 그런데 포기 안 했어요. 1년 반 동안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끝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운이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물론 1400명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1400명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변에 이야기하면 뭐 1400명 별거 아니겠지. 뭐 먹방하고 이런 애들 몇십만 명 뭐 되고 하니까 주식이라는 컨텐츠가 상당히 사람 구독자 확보하기가 진짜 어려운 분야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왜 관심 없는 사람도 상당히 있고 겁먹어가지고 안 하고 사기꾼인가 싶어서 안 잘 안 봐요 사람들이. 그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들어오면 회원해라고 유료하면 끝내주게 할 테니까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고 끝까지 무료로 갈 겁니다. 끝까지. 끝까지. 응.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웃어버려 속으로. 그래 알겠어. 제가 간단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110만원씩 내고 1년 방송 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어느 순간 옵션을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왜 선물 옵션 그 사람한테서 해가지고 깨진 거 아니에요. 나와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끝내줘요. 왜? 공부 너무 많이 해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렇게 잘하는데도 공부를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러분보다 100배 정도 더 할 걸 아마 저보다도 저도 반성해야 돼요. 솔직히 전부 캡처 다 합니다. 어떻게 캡처한다? 이거 캡처합니다. 일단 첫 번째 캡처, 두 번째 캡처, 자 당일 선물 어떻게 했는지 캡처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캡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야 이거 캡처합니다. 해외시장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또 뭐 캡처하는 줄 알아요? 이거 캡처합니다. 그 다음에 야간시장 어떻게 됐는지. 또 뭐 캡처하는 줄 알아요? 이거 캡처해요. 그때 당시에 해외선물 어떻게 했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 하는 줄 알아요?
옵션 이거 차트 캡처합니다. 그리고 옵션 가격 변동 어떻게 되는지 캡처해요. 거래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 만기가 두 번째 목요일 아닙니까? 그럼 이거 더한 걸 양합이라 그러거든요. 공식 용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쪽에 콜옵션, 풋옵션에 같은 결제 가격에 있는 거 양합을 더해요. 그럼 계산, 닥터키 산수 못하니까 6.09 아닙니까? 6.09. 그죠? 자, 첫 번째, 이게 첫날이라 칩시다. 만기를 끝나고 그 다음날 금요일이라 칩시다. 첫 번째 금요일 양합. 295 양합 6.9. 아, 6.09. 미국 시장 양호. 장중에 해외선물 0.50% 상승이었는데 마감 0.6으로 마감 양호. 아이고, 이렇게 적어놓는데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 사람 있어요? 솔직히 저도 없어요. 솔직히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 앉았어요. 그런 게 어떻게 못하겠어요. 그 사람 한 달에 110만원인데 한 달에 몇 명 있는 줄 알아요? 300명 있어. 300명 보통 반띵 하거든요. 한 달에 얼마 버는지 그럼 계산 넣을 겁니다. 야, 회원이 차가지고 넘쳐요. 왜? 모든 거 실력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한두 개는 사람들이 보면 뭐 혹할 수도 있고 맞는 것 같아가지고 보는데 자꾸 틀리고 자꾸 엉망으로 가고 봐봤자 별거 없다 싶은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너무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공부하십니까? 제가 채팅방에 쓴소리 날렸어요. 공부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날렸습니다. 자, 양양아,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여자분이 세 분이 끝내주는 분이 있어.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 강원도에 2박 3일 강연회 하거든요. 거기 가기 전에 제가 플러스 8,000만원이었습니다. 자, 플러스 1억 만들고 가야 명함 내밀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리하다가 망했는데요, 솔직히. 왜? 옵션 한번 무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 달, 그 뭐 길 거 아닙니다. 한 달 동안에 그때 한 1억 들고 있었나? 한 달에 한 8천만 벌고 있었어요. 그래가 토요일 날 강연회 가는 날입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한다 그래. 금, 토, 일 이렇게 마치는데 목요일 날인가 8천만 플러스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자분들이 세 분 정도 잘한 분이 있는데 29살 정도, 30살 정도 된 분이 플러스 2억 얼마, 30대 중반 이상이 3억 얼마 플러스, 그 다음에 한 50대 된 분이 한 3억 얼마, 이래 세 명이 탑이에요. 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한 1억은 돼야 가가지고, 왜? 선생님하고 제가 되게 친했으니까 돈 좀 벌었냐? 이렇게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너도 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니도 열심히 하란 말이야. 까고 나중에 벌고 난 다음에 까란 말이야. 딱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재칙질 하는 거죠. 더 열심히 해라고. 그래 하려다 망했어요. 그래 결국은 내가 못 갔어요. 쪽팔려가지고 못 갔는데, 양아, 그 정도는 아니라도 네가 말하는 것처럼 게임하고 히덕거리고 놀러 댕길 때 네 공부한다고 옆에서 비웃을 때 공부 열심히 해라. 나중에 네하고 비교가 안 된다. 알겠냐? 지금은 어떨지 몰라도 딱 공부 빠르게는 1년이겠지만 더 넉넉 잡고, 양이가 머리가 얼마 된지 아직 내가 검증을 못했으니까 한 3년만 죽었다고 생각해봐. 너 요새 댓글 한 12시 넘어가도 달리대? 낮에 피곤하지? 그거 잠 이겨내면서 옛날에 공부했던 학창시절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한 것처럼 한번 해봐. 돈하고 관련돼 있다. 돈 좀 벌기 시작하면 공부 잠 안 온다. 공부 잘 돼. 응? 벌기 시작하면 깨져서 그렇지. 공부 잘 안 되지 깨지고 있으면. 벌고 있어봐. 공부 잘 된다. 재밌다. 그래가지고 3년만 딱 해봐. 그럼 너 30대 초반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굴도 이쁘지? 돈도 많지? 남편 잘 만날 수 있어. 농담 비슷하지만 그게다가 야, 막 그냥 목표 낮추자. 500만원 벌어도 어디냐? 어? 한 달에 500만원 버는데 뭐 부족하냐? 내가 낮춰서 이야기했다 했다. 조금 더 올리자 그러면 한 달에 1,000만원 벌면 이 세상 부러울 거 있을 거 같냐? 너 동급에서 아무 조건 없이 똑같은 조건에서 네 동급에서는 니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라. 알겠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양이한테 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웃기고 있네 하는 사람 마음속에 절반,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볼까? 진짜 하는 사람 반. 누가 성공할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주식 아니라도. 모든 걸 빼딱하게 받아들이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래 잘났으면 니나 하지, 이렇게 마음속에 가지는 사람하고, 그래 뭐 틀린 말도 아니겠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 열심히 했었잖아, 돈하고 관련됐는데 진짜 2, 3년 한번 열심히 해볼까, 이런 마음 가진 사람 나중에 처음에는 몰라도 2, 3년 지나면 간격이 점점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 따라잡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공감된다 3번 눌러보십시오. 채팅 좀 읽고 있겠습니다. 제니퍼, 브라질 말로 안녕하세요 뭐죠? 하나 가르쳐주세요. 한글로. 딴 걸로 하면 못 읽으니까. 제니퍼 그리고 앤드 하늘님을 위한 노래 올려놨습니다. 인제 안녕하세요 하는 거 보니까 못 들은 것 같은데 나중에 녹방 들으세요. 해외 동포 구독자를 위한 노래 홈, I wanna go home. 자, 채팅을 좀 읽고 있습니다. 잠 진짜 많은데 요즘 잠도 줄여가면서 하고 있다. 에, 네가 자폭해가지고 내년에 3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야기 해도 되겠네. 야 양아, 너 야 그 사진, 프로필 사진, 이 고양이 사진 말고 우리 채팅머 사진 되게 귀엽더라. 그거 같던데, 그 뭐야, 그 뭐지,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동그란 안경, 아주 나이도 어린데 되게 천재 교수 이런 느낌 나더라. 진짜로 공부도 잘했냐? 아, 보아 딸지. 액센트 나중에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아 따르지. 보아를 따라야 돼. 팜팜 팜팜팜 No.1 나나나나나나 그 보아 생각하면 되겠네. 보아 딸치. 그 액센트는 공부할게요. 봉지, 봉지야. 봉주라고 비슷하네. 제가 진짜 무식한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밌잖아요. 제니퍼님, 브라질에서 무슨 언어 쓰나요? 그냥 브라질어 씁니까? 좀 진짜 무식하죠. 라틴어? 뭐 이런 거? 예체능. 여러분들, 양양이가 패션 디자이너, 포르투갈어. 패션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양아, 다음에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무대복 하나만 만들어 주라. 반짝이 같은 거 달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알겠지? 농담 아니다. 진짜다. 너무 비싼 거 말고.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인가 하면 얇은 천 비슷한 거에다가 롱코트 느낌 약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셔츠인데 롱코트 느낌 있잖아. 그런 거에다가 반짝이 같은 거 약간 달고 조금 힙합스러우면서 약간 락커 느낌 나는 거. 다음에 부탁함 하자. 포르투갈어. 역시 똑똑하신 분들이 달라. 저기에 이상형님이 우리 채팅방 회원인데요. 삼성 있어요. 다니십니다. 똑똑한 분들 달라. 그러니까 채팅방 안에 똑똑한 분들 많아요. 제가 많이 배워요 또. 그러니까 시너지 있는 거 아닙니까? 각자 그래서 전기전자 리포트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이 온 줄 알아요? 아, 뭐 2차전지 배터리 이런 거 우리 서울대학 교수팀하고 그것도 많이 하는데 컨펌 뭐랍니까 미팅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채팅방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러면
다른 무료 채팅방하고 비교를 제가 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자부심이 있는 게. 자, 그런 전문 분야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주부들도 살아있는 경제 시장의 가장 일선에서 몸으로 느끼는 물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일단 초대는 다 같이 했는데 별 반응 없는 분도 있어요. 양아 부탁할게. 진짜로 다음에 돈 좀 들면 내한테 이야기해. 진짜 내 돈은 붙여줄게. 내가 애들 저번에 그 이야기 했잖아. 여러분들 뭐 잡담 좀 길어지는데 어차피 종목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오늘 해드린 이야기만 나중에 녹방으로 열심히 한번 보세요. 그럼 그것만 해도 오늘 정말 큰 거 배운 겁니다. 남자는 무난한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남자 전용 액세서리 내지는 좀 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좀 유니크하고 패셔너블한 그런 디자인 한번 대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꼭 뭐 옷 디자인 아니라도 액세서리나 뭐 여러 가지 다 합해가지고, 근데 미술 제법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다. 네. 자, 그래서 지금 또 얼마나 이야기했습니까? 잠깐 봅시다. 또 30분 했네. 이번에 안 쉬고 끊어갑니다. 자꾸 쉬고 하면 여러분들도 좀 그러니까. 자, 구독 안 하시고 보고 계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 주십시오. 지인에게 SNS 추천 좀 해주시고, 광고 스킵하면 닥터케이에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공식 후원은 슈퍼챗 가능합니다. 자,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실 분도 하십시오. 내니 눈 딱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